혼자? 네, 한 명이요. 그럼 저쪽 가서 앉아. 에휴, 장사도 안 되는데 점심시간에 혼자 왔네. 뭐야, 나한테 말하는 거야? 돼지! 네? 지금 나보고 돼지라는 거야? 돼지국밥으로 시킬 거냐고! 그냥 돼지 먹어. 우리 집 오면 다 돼지 시켜. 빨리 시켜, 빨리! 어, 네. 그럼 돼지로 하나 주세요. 아니, 내 돈 주고 밥 먹는데 이렇게 눈치가 보이나? 뭐야? 돼지야, 순대요. 돼지야, 돼지. 돼지 하나야? 몇 개야? 혼자 온 거 안 보여? 당연히 한 그릇이지. 왜 뻔한 걸 물어? 뭐? 처음부터 제대로 말해주면 되잖아. 아이, 돼지국밥 한 그릇이요. 됐어? 아니, 좋게만 하면 되지. 왜 신경질이야? 아니, 왜 자꾸 별것도 아닌 걸로 시비를 걸고 그래? 뭐? 시비? 또 말꼬리 잡는다. 아유, 한 그릇 빨리 줘요, 그냥. 저기요, 사장님. 왜? 뭐 줘? 물은 셀프야? 저 그냥 다음에 올게요. 주문 취소해주세요. 뭐? 안 돼. 지금 주문 들어왔어. 금방 나와. 먹고 가. 아, 네, 그럼 빨리 주세요. 야, 맨날 밥은 왜 내가 쏘냐? 네가 사는 밥이 더 맛있으니까. 야, 나도 얻어먹는 밥이 더 맛있거든? 그건 인정. 그래, 네가 특별히 우리 동네까지 와줬으니까 네가 한번 쏴라. 아니야, 괜찮아. 네가 하던 대로 그냥 네가 사. 아우, 이 자식이 진짜. 내가 쏜다, 내가 싸. 우리 사이에 네가 쏘고 내가 쏘고가 어딨냐? 네가 쏘는 것만 있는 거지. 뭐? 너 밥 먹기 싫다고? 아니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그럼 우리 저거나 먹자. 오, 국밥 좋다 말았네. 시급지도 않냐? 뭐? 배 안 고프다고? 안 먹겠다고? 아니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어우, 최악이네, 최악이었어. 도저히 다 먹을 수가 없네. 오, 여기 양 많이 주나 본데? 가자, 가자. 아유, 요즘 애들은 음식 아까운 줄을 몰라. 생긴 건 3인분이다만 이것도 다 처먹질 못하네. 사장님, 여기 두 명이요. 어, 아무데나 앉아. 물은 셀프야. 뭐 줄까? 빨리 시켜, 빨리. 돼지 둘. 우리 집은 다 돼지 먹어. 네? 어, 잠시만요. 아, 뭐 먹지? 돼지국밥 먹을까? 순대국 먹을까? 난 돼지. 국밥이 막 고를 거 있어? 다 똑같지? 빨리만 해. 어, 나는 순대. 사장님, 여기 돼지 하나, 순대 하나요. 에휴, 여기 두 개 주세요. 왜 이렇게 눈치가 보이지? 너무 불친절한데? 나 이런 거 못 참는 거 알지? 야야, 화내지 마. 내가 잘 말할게. 아, 열받아. 저기요, 사장님. 저희가 뭐 잘못했어요? 사장님 말투 때문에 들어올 때부터 기분이 너무 나빠서요. 뭐? 내 말투가 왜? 지금도 계속 반말하시잖아요. 아이고, 어려 보여서 그러지. 아들 같아서 그런 건데 그게 기분이 그렇게 나빴어? 바쁘시지도 않으면서 주문도 자꾸 재촉하시고 반찬도 쾅쾅 내려놓으시고. 아니, 그건. 아이, 미안해. 아니, 미안해요. 됐어요? 기분 풀어요. 아이고, 참. 와, 이거 국밥 먹기 전에 밥맛 뚝 떨어지네. 진짜 심하지 않냐? 그냥 갈까? 참나, 나이도 한참 어린 것들이 말이야. 어른한테 반말 좀 들었다고 기분 나쁜가 보지? 왜 또 저래? 어? 왜? 왜요? 저 순대국밥 시켰는데요? 뭐? 돼지 두 개 아니야? 아니요, 아까 돼지 하나, 순대 하나 시켰어요. 왜 이래? 내가 돼지 두 개를 똑똑히 들었는데. 네? 아닌데, 저 순대국밥 시켰는데요. 괜찮으니까 그냥 순대만 넣어주세요. 아니, 이 총각들이 진짜. 아까는 내 말투 가지고 뭐라 하더니 이젠 내가 주문도 잘못 들었다는 거야? 아니,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아니, 아까부터 좀 그렇잖아. 내가 나이가 60인데 말 좀 편하게 하면 안 돼? 그게 그렇게 기분 나빴어? 돼지랑 순대랑 다를 것도 없는데 그냥 좀 먹으면 되지. 아유, 사장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 그냥 갈게요. 그래, 가. 아유, 피곤한 총각들이네 진짜. 빨리 가. 우리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아주. 재수가 없으냐니까. 뭐라고요? 허, 야, 빨리 가자. 뭐 요새 이런 데가 다 있냐?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어디 그냥 가냐고! 돈 내고 가야지! 그냥 나가면 경찰 신고할 거야! 돈 내고 가! 젊은 사람들이 나이 먹은 사람한테 손님이라고 막 그렇게 대하는 거 아니야. 됐어! 가! 와, 끝까지 이러시네. 어떻게 이런 곳이 안 망하지? 밥맛 다 떨어졌다. 가자, 빨리! 어디 어린 것들이 갑질하려 들어? 손님의 왕이라니까 위아래도 없나 보지? 내 가게에서는 내가 왕이야! 알겠어? 저기요! 저기요!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요! 악대리! 왜 지옥국밥으로 안 들어가고 바로 쌌는데? 지옥국밥이 꽉 차서 자리가 없다네요. 무슨 소리야! 잘못했어! 정신 차리게 뜨끈하게 푹 우려주자고! 그럼 갈까요?
건 갑질이 아니라 최소한 손님에 대한 예의지. 기분 좋게 밥 먹으러 갔다 마음 상했던 일 댓글로 이야기해보자.